엄마, 네. 몸에 칼 뗀 적 없어요? 많아요. 응? 많아.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우리 엄마 나 지금부터 나오는 대로 얘기할 테니까, 네. 그냥 엄마, 어? 마음으로 해주고, 그냥 신령님들 해주는 거 그냥 얘기할게. 네. 돈도 중요하고, 네. 남편도 중요하고, 네. 자식도 중요하다. 네. 근데 화나, 내 몸이 먼저다. 내가 없으면 이 모든 게 없다. 네. 이해했어? 나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네. 내 삶이 엄마야 네. 신의 가물이 많고 조상의 가물이 많아나서 시끌시끌한 삶을 살았어. 네. 왜냐면 내가 이 대주하고 살아나기도 너무 힘들고 맞아. 이해했어? 네. 성질이 아주 지랄의 풍년일 때가 많아. 맞아요. 그래서 이 직성바람에 네. 내가 죽어. 엄마 너. 엄마 너도 성격 만만치 않거든. 맞아. 치마만 둘러진 남자야. 맞아. 이해했어? 근데다가 내가 부모 일신이 계셨어도 네. 이해했어? 부모 어렸을 때 아픔이 너무 많아. 네. 응?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네. 있잖냐? 뒤 돌아보는 게 싫어. 맞아요. 나는 가난이 제일 싫고, 네. 배고픔이 제일 싫어서 너무도 내 사지 육신을 그 가난 때를 면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어. 내 새끼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 내 새끼는 나보다 더 평범하게 살게 맞아요. 하리. 네. 내 새끼는 내가 못다 한 공부를 하리. 네 그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어떻게 하세요? 나 도망치고 싶었어도 도망치지 맞아. 못하고 맞아. 서러움도 많았고 서글픔도 많았고 네. 돈이 모아도 있잖냐 내 손 안에 지어진 것보다 날아간 게 더 많아. 나한테 옷 사입고 호의호식한 시간보다 네. 일가친척 챙기고 옆에 주위 사람들 챙기느라고 하다못해 내 빤스짝 하나 있잖아. 살라 그러면 손이 후덜거리는 게 우리 기준님이셔. 윤씨 기준님. 이해하셨어? 네. 무슨 얘기인 줄 알아고. 내가 지금 몸을 걱정하는 이유는 네. 엄마야 잘 들어봐라. 지금 55이잖아. 네. 올해부터 한갑 넘어갈 때까지 손을 한 번 더 대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엄마? 네. 그래서 좀 많이 걸어 다니시고 네. 산 같은 데 있지 네. 너무 높은 산 말고 얕은 산 좀 네. 걸어 다니셔야 돼. 이해하셨어? 네. 지금 먹어도 엄마가 지금 이게 내 살이 다 아니거든? 이 살이 찌면서 우리 엄마가 네. 몸수유신이 공곤하고 병원 들락날락 거리는 게 빈번하다 그래. 네. 이 엄마의 암병 조심하래. 네. 맞아 아니야. 조심하래. 네. 지금 관절도 다 갔어요. 지금 55인데 엄마 나 미안해. 네. 몸은 지금 60이 훨씬 넘어 버렸어 엄마. 네. 이해했어요? 골다공증 조심하시고 네. 관절 무릎 있지 엄마. 네. 무릎 허리 에? 이런 거 조심하시래. 네. 이해했어요 엄마? 네. 그 다음에 엄마 올해는 엄마 변동이동수가 조금 들어와. 네. 응? 네. 지금 자리가 지금 세탁소 자리가 어디예요? 논현동인데. 논현동이야? 네. 여기서 얼마나 있어 엄마? 작년 8월에 했어. 했어? 이사를. 근데 엄마 여기 와가지고 힘들지. 경기도 경기지만. 네. 응? 지금 대주님이랑 같이 하셔? 네. 많이 조금 많이 힘드실 거야. 지금 여기 지금 옮긴 지 얼마 안 됐어? 네. 작년 8월에. 작년 8월에. 네. 근데 변동 이동수가 한번 또 돌라 그러거든? 이해했어? 네. 갈팡질팡. 여기에 지금 엄마가 지금 새들어 지금 있어요? 네. 갈팡질팡 한다 그래. 이해하셨어? 네. 내 양에 차지 않아. 양이 안 차죠. 차지 않아. 네. 특히 우리 대주는 여 일 안 되잖아. 네. 그러면 더 날릴 건데. 속상해 죽는데 아주. 애 같아 죽어. 이해했어요? 엄마 이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열이 많은 데다가 지금 세탁소 자체가 네. 불을 다루는 거잖아, 뜨거운 거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를 어디에다가 풀 길이 없어, 엄마. 원래 우리 대주는 엄마 몸에 열이 많아서 네. 바깥으로 좀 돌아야 된다? 아. 바깥으로 돈다는 얘기 뭔 줄 알아? 바깥으로 도는 거요? 도는 거, 여자. 아, 그래요? 그거 안 했으면은 그냥 신랑 보고 살아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지? 네. 근데 엄마 내가 둘러보니까 둘러보니까 엄마 여기가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거야?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그 동네에서 그 네. 동네로. 네. 엄마 한 2년만 묵묵히 조금 버텨라. 네. 이해했어? 2년 안짝으로 또 한 번 뜰 일이 있대. 그냥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뜰 일이 있대. 아, 그래요? 대주가 들썩들썩 거리던. 네. 그러니까 그 안까지만 힘들 거란 얘기지. 네. 올해 내년이 조금 고비다. 네. 올해 내년이 고비다. 이해하셨어? 그래서 네. 이 수가 조금 넘어가야지 네. 우리 엄마가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씨자 손나비 있잖아, 여기 여공자 손나비 네. 머리는 엄청 좋다. 네. 근데 엄마 우리 딸이 돌아다니기도 되게 좋아하고. 네, 맞아요. 이해했어? 네. 돌아다니기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안다박 있지, 똥내. 똥내 똥내, 우리 어렸을 땐 똘똘하면 똥내라 하거든. 네. 맞아요. 똥내. 네. 말이 엄청 좋아. 근데 키가 좀 작아요. 네.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 우리 딸 지금 뭐 해? 재수해. 삼수. 응, 삼수해. 뭘 돌아다니긴 돌아다니긴 뭘 하는 게 보이질 않고. 솔직히 엄마야, 우리 딸내미 공부 잘 안 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는데 엄마. 네. 그러니까 딸내미한테 전에 네. 책을 이렇게 보잖아. 네. 그러면 1번을 넘기고 1번을 다 하고 2번이 넘어가. 네. 근데 다시 3번을 가야 되잖아. 네. 근데 다시 2번을 봐.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네. 노력은 해. 네. 근데 성과가 없어. 이해했지? 네.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차라리 언니 엄마야. 네. 무슨 과 가려고 그래? 걔는 과가 목표가 아니고 학교가 목표예요. 학교가? 네. 그러면 엄마 어디 학교 가고 싶어서 그래? 좀 높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디? 서울에 있는 최저가 중앙대고 그 이상을 보고 목표는 그래요. 그 이상이야. 욕심. 나는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엄마. 나를 알아야지. 네. 나한테 맞는 길에 발맞춰서. 네. 엄마 그거 모르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네. 네. 그래서 세무과 가고 회계과 간다. 엄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하고 만지고 싶은 거하고는 다르잖아. 네. 그 은행에서 일한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야.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잖니. 네, 네. 남의 돈을 많이 만지는 것뿐이야. 네. 그치? 네. 그러니까는 딸한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먼저 선정을 해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과는 정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행복하게 내가 이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학교가 목표인 게 이유가 있어요. 과외를 하고 좋은 학교를 가야 과외를 할 수 있고. 엄마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네. 그 지가 또 그게 뭐 자기 멘토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우리 딸을 엄청 이뻐해가지고 코치를 해주시는 것 같아, 옆에서. 근데 엄마, 우리 딸은 엄청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야. 맞아요. 갇혀 있는 것 자체를 못해. 맞아요. 엄마, 지금 공부하고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것도 용타야. 박수 쳐줘야 돼. 네.
얘는 질보다, 아, 양보다 질이야. 네. 어? 네. 아이보다, 아이한테 삶을 즐기라 그래. 네. 정말 자기가 어떤 학교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영문과를 나왔어. 네. 근데 이 영문과를 예를 들자면 나와서 풀어먹을 수 있는 일이 다양하단 말이야. 네. 근데 아이들은 항상, 요즘 아이들은 어때? 항상 눈을 높게 보니까. 네. 맞아. 아이한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예를 들자면 역마살을 가지고 태어났고 맞아. 내가 진취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아이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은 영문과를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 네. 영어 좋아해? 네. 언어 쪽이 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네. 내가 영문과, 영어를 좋아하면 굳이 영어를 전공해서 네. 내가 학원 선생님이나 어떤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이 생각도 좋지만 네. 예를 들면 무역학과나 무역이나 무역회사도 있을 것이고 통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 가이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키가 좀 많이 작아요 엄마? 아니 그렇게 많이 작아요. 62? 그러면은 그냥 우리 국내보다 네. 뭐 외자계 회사의 항공사나 네. 엄마 호텔리어나 꿈꿀 수 있는 건 엄청 다양하다. 네. 아이한테 학교를 나와서 직업이 좋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안정적인 건 아느니 네. 너무 거기 틀에다 놓고 학교 타이틀만 따로 가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만 그걸 즐기면서 내가 행복함을 느끼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저는 했거든요. 근데 아직 고집을 안 꺾어요. 고집 셀 수밖에 없어. 그거 꼭 해야 돼. 왜냐면 내가 김효생이라고 했잖아. 네. 몇 월생이냐고 물어봤잖아. 네. 엄마. 네. 물어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거를 딸한테 전해주면 아이한테 자기 마음이 정해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게 좀 잡혀야지만 이게 고리가 풀릴 거라고. 너무 내 운수에 높은 학교가 운이 없는데. 맞아요. 그치? 저도 힘들어요. 뒷바라지하기. 그래서 엄마는 이게 지금 딸내미가 아들 한 세 키우는 것만큼 우리 엄마가 애다라. 맞아요. 이해했어? 귀한 자손이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엄마하고 크면 클수록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이기도 해. 이해했어? 엄마가 아이한테 많이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해했어? 그래서 엄마 바보야? 얘는 엄마 바보. 근데 아이가 아빠도 엄청 좋아한다? 아빠가 아이한테는 엄청 끔찍한 사람이야. 엄마한테는 살갑지는 않더라도 이해했어요? 아이한테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맞아. 아빠는 맞다 그러셔. 이해했어? 그러니까 딸내미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우리 엄마는 건강 조심하셔. 우리 딸이요. 걔가 실업계를 나왔는데 세무 쪽 관련된 그 자격증을 따왔어요. 근데 그쪽은 안 맞겠죠? 맞을 수도 있는데 엄마 차라리 우리 딸이 이게 고집불통이잖아. 나는 얘가 있잖아 엄마 27, 28, 29까지 본다 엄마. 얘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29. 아직도 멀었네요. 네 멀었어. 그러니까 가외에서 뭐를 한다는 그런 건 좀 버려놓고 딸한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중요해. 그거를 찾으라고. 그거를 찾아서 나서는 게 얘한테 가장 좋아해. 얘는 엄마 자기가 경험했고 겪어봐야지. 맞아. 엄마 그때 엄마가 그 말을 했었지. 왜 그거를 몰랐지? 이러는 아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죽었다 깨래도 우리 딸내미가 서울대 연대 미안해. 아니 서울대 연대 목표는 그런데 아니야 더 좀 낮춰 또 낮춰 이제 공부에 어느 정도 구력은 있다 그래 맞아 있어서 너무 이제 여우가 돼버렸어
너무 잘 맞으시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네. 그러니 이제 이거를 정해야지 노선을. 내가 이제 가지고 쌓아놓은 내 공문 있어. 네. 어? 내 공문 있어. 노하우도 있어. 네. 그리고 이게 좋아 얘가. 맞아요. 어? 엄마한테도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나 할 거야. 엄마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맞아요. 어, 난 지치지 않아. 나 힘낼 거야. 항상 이런 걸로 있는데 안으로는 좀 불안하다. 이해했어요. 항상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야 엄마. 네. 우리 딸내미. 그러니까는 화이팅 하라 그래. 이해했어. 화이팅. 근데 학교를 어디를 갈지 정해야 돼. 그리고 엄마 나 하나 얘기해 줄게. 어떤 아이는 끼고 돌아서 잘 되는 아이가 있고 네. 어떤 아이는 부모하고 떨어뜨려 놔야지 자립심이 커지는 아이가 있어. 내가 아까 엄마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 줬지. 얘는 그 자립심을 좀 키워줘. 이해했어? 그러니까 혹여 좀 지방이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H학교야. 근데 캠퍼스가 다른 데 가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아이를 믿어라. 그 아이한테 눈을 조금 낮추고 과를 먼저 네가 어떤 거를 탁 하겠다라는 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를 행하라. 철학과 갔는데? 응? 철학과요. 철학과. 근데 회계과 나왔다며. 아 고등학교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자기가 하고 싶지 않고 철학과 쪽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안 맞을 건데. 안 맞아 엄마. 얘는 그 앉아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해. 일을 좀 돌아다녀야 돼. 엄청 활달한 아이라고 엄마. 똑똑하고 차라리 오히려 회계과가 더 낫겠다. 엄마 해서 공무원 해먹는 거 어? 팍팍 쳐가면서 이해했어 엄마? 똑똑해. 엄마 무슨 얘기인 줄 알지? 딸한테 그것만 정해달라고. 또 궁금하신 거 뭐 그냥 뭐 가게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가게는 엄마 내 올해하고 내년이 고비야.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이해하셨지? 그러니까는 그거는 감안하고 가셔야 돼. 근데 2년 안짝으로 변동이 3년 안짝으로 한번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거야. 돈도 없는데. 어?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저씨 건강은. 아저씨는 허리 좀 많이 조심하시라 그래. 네. 허리. 담배 태우세요. 네. 좀 줄이시고. 이해하셨어? 네. 감사합니다. 네.